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버초는 린홍은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어디론가 떠나는데, 그러면 지금 대체 어디로 달리고 있는 거였을까요? 네, 이놈들이 향하는 곳은 이 중국이 변경이 거의 다 훤히 보이는 이 접경 지역이었다고 합니다. 그곳이 한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차량은 멈춰섰는데, 이 차량의 엔진 소리를 듣고 이 집에서 나오는 놈은 한 험상궂게 생긴 놈이었다고 합니다. 몸에 청룡과 백호를 쫙 문신을 해서 거의 본래의 살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, 하지만 이놈이 분위기 또한 매우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딱 봐도 바늘로 찍어도 이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놈인데, 이 얼굴은 맨날 약에 절어 있는지 하얗게 핏기도 없었다고 합니다. 부연장님 오셨습니까? 안으로 드시죠. 이놈은 아산이라고 부르는 망명자인데, 거의 뭐 다리 한쪽을 저 저승길에다 이미 들여놓은 것 같아 보이는 놈이었다는데, 아산아, 여기는 내 의형제 초이버춘이다. 믿을만한 사람이니 너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라. 그러자 아산은 이 서랍에서 지도 하나를 척 꺼내면서 입을 여는 거였었는데, 내는 마약들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미얀마에서 큰 손들이 찾아와서 이 마약들을 운송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동하는 노선은 이러 합니다. 만약 이 길을 막고 이 가운데서 이놈들을 강도질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죠. 이놈들이 한 번에 보통은 천만 위에너치 되는 마약을 운송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너도 말고 딱 세 번만 성공시키면 이 평생 동안 다 쓰고 죽자고 해도 이 못 쓰고 죽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그러자 초이버 주는 현금이 아니고 마약이라고요? 그럼 그것도 현금화 시키는데 힘들 게 아닙니까? 라고 묻는데, 사실 초이버주는 이제껏 이 제일 확실한 현금만 나강도질해왔기 때문인데, 그러자 린홍은이 이 자신이 가슴을 쾅쾅 치는 거였답니다. 마약 판매는 내가 맡으마. 내 입김 하나면 얼마나 큰 양인지 다 소화시킬 수 있다. 물론 이 가격도 제일 합당하게 말이다. 그리고 이 경찰 계통과 정부 측 또한 내가 다 막을 수 있고, 그럼 또 뭐가 문제야? 그제야 초이버 존이 무릎을 탁 치는데 기가 막힙니다. 자, 그러면 제 쪽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죠. 이어 초이버 존은 자신이 조직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. 그들 셋은 무려 3일 동안을 연속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. 운송하는 데에서 이 사소한 습관이라든가 운송 방식 같은 거는 모두 다 돌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, 그 중에서 이러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럼 그 당시 마약 밀수꾼들은 그 엄청난 양이 마약 들을 어떻게 운송하였을까요? 대놓고 이 자동차 뒤에 짐을 싣는 데다 쌓아두고 다녔을까요? 네, 그건 아니라는데요. 그 자동차 휘발유 통과 이 냉수 통을 개조하여서 그 안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운송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3일 동안을 이 계속해서 얘기 나누자 초이버 준은 확신이 가는데요. 이거는 이거 무조건 대박 나는 거라고요. 이 초이버 준과 머리 쥐는 대뜸 기차역으로 달려가서는 광저우시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렸다고 합니다. 머리 쥐는 물론 이 초이버춘과 함께 광저우시로 돌아 못 가고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서 기다리게 되는데, 초이버춘은 지금 또 대박날 길을 찾았다고 싱글벙글 했었지만 마오리쥬에는 다른데 온갖 그냥 근심 걱정으로 가득 쌓였다고 합니다. 버춘아, 우리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산다며. 근데 왜 또 그 마약 놈들까지 강도질 하려고 하는 건데?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면 이 죽을 때까지 충분하게 살 수 있다. 근데 왜 또 그러한 모험을 하려는 건데? 그리고 너 저 니홍은이 어떤 놈이지 아니? 제가 지금 너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다. 그러자 초이버추는 헤, 이제껏 모두 다 내가 놈들을 이용했지 나를 이용할 수 있는 놈은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다. 저 리홍은이 빙웬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곳이 없었기 때문이지. 내가 가게 되면은 모두 다 내 거로 될 거다. 내 형제들을 데리고 저놈들을 이 한놈 한놈 모두 다 쓸어버리고 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짱주얼리처럼 되는 첫 발자국 되는 게 아니겠니? 이놈은 그 머리쥐니 말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대뜸 빠이빠이를 외치고 이 기차를 타고 광저우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네, 이러한 돈에 미친 놈들은 일단 목표가 보이게 되면 정신없이 달려드는데, 그는 광저우시에 남아있던 부하놈들 중에 이 제일 지독한 놈들만 30명을 뽑아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. 너희들 지금 출발하여서 원산현 빙웬지로 찾아가라. 가서 린홍은이란 사람을 찾아서 내 얘기를 해라. 근데 기억해라,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린홍은은 너희들 대가리다. 린홍은이 어디를 가리키면 그쪽을 그냥 무조건 쳐라. 어떠한 이유도 묻지 말고 이 놈이 만족할 때까지 말이다. 너희들
내 멘즈 깎으면 아이 된다 알았나? 내 지금 동북으로 가서 내 동북파 애들 20명을 또 끌고 갈 거거든? 그럼 그때 가서 우리 그 지역을 다 먹어버리고 크게 한번 해보는 거다. 그렇게 초이버 준이 뽑은 이 광저우파 최정예 날강도 30명은 곧바로 운남성으로 출발하였고 초이버 준 또한 이 동북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고 합니다. 이때는 1989년 11월 초이버 준은 동북파 근거지인 진저우시에 도착하였었고 이 호텔도 멍칭 지지도 아닌 나이트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또 왜 해서 나이트로 찾아간 걸까요? 사실 초이버 준은 이곳에서 멍칭 지 조직을 이끌고 다섯 번이나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이 다들 비슷한 내용이니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하여 진저우시에서는 무조건 두 눈에 쌍불을 켜고 초이버 준을 잡느라고 하겠죠. 모텔과 호텔에는 이미 모두 다 수배령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그 멍칭 지 또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랐으니 말입니다.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치면 되지만 그 시기엔 없잖아요. 그럼 이렇게도 위험하단 걸 잘 알고 있던 초이버 준은 왜서 굳이 무조건 오겠다고 한 거였을까요? 네, 다 그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그 빙웬제를 차지하여 짱주얼린처럼 크게 한 살아보려고 하니 멍칭 지나 왕후촌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돈에 제대로 미친 놈들은 진짜 답이 없다는데 하여 나이트로 찾아간 초이버 준은 그 쾅쾅쾅쾅 거리는 음악 속에서 이 삐까뻔쩍거리는 불빛 사이로 여자들을 다 살피는데 이번에는 어느 여자가 이쁜가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여자가 좀 쉬워 보이나 말을 잘 듣게 생겼나를 관찰했다고 합니다. 초이버 준 이놈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? 나이트에서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그 초이버 준한테는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겠는데요. 초이버 준은요 항상 번지르르하게 이 최고급 옷으로 깔끔하게 척 입고 다녔습니다. 이 손에다는 흰색 장갑을 항상 끼고는 이 신사스러운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멋있게 척 앉아서 좀 만만해 보이는 여자 쪽을 향해서 피식 웃어만 줘도 막 그냥 달려든다고 하는데 이어 한 여자가 걸려들었는데 이름은 짤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여자는 딱 봐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몇 마디를 주고받자 진짜 그러했다고 하는데 이어 슬슬 꼬셔서 그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데 어라? 이 집안 조건이 아주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짤리리 집에 이 커다란 피아노가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 80년대 피아노라뇨 보통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품이겠는데요. 헤, 이 여자 이거 보통 여자 아이고만 그래. 그래 떡 한 판이 얼마야? 초이버 준은 소파에 척 지랭기면서 떡값부터 물어보는데 그러자 짤릴리는 그 초이버 준이 품 안에 쏙 안기면서 원래는 400위엔인데 이 너한테는 200위엔에 줄게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400위엔이면 이 제일 에이스 아가씨들 몸값일 텐데 말입니다. 근데 왜 나한테 절반 할인해주는 건데? 초이버 준이 묻자 짤릴리는 그 초이버 준이 옷을 한벌한벌 벗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너희 외모와 성격은 마음에 쏙 들었거든? 이제 침대 위에서의 활약을 한번 봐야겠는데 만약 이 침대 위에서도 잘하면 내 신랑으로 들여오려고 그런다. 어때? 네, 그러자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짤릴리한테 와락 달려들어서 한바탕 뜨거운 철석철석이 오갔다고 하는데 이 진하게 땀을 뺀 뒤에 초이버 준은 그 짤릴리한테 2,000위엔을 척 건네주는데 하루에 200위엔이라며 내 일주일 동안 너를 사겠다. 대신 너 이 일주일 동안은 다른 손님은 못 받고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나를 잘 만족시켜주면은 내가 너를 신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떠야? 그러자 돈까지 많아? 짤리리는 단방에 그 초이버 준한테 훅 갔다고 합니다. 초이버 준 이놈은 역시 이렇게도 여자를 잘 아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 짤리리는 밖에 음식점에 달려가서 이 볶음 요리들 몇 가지 포장해서는 또 고량주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는 대낮부터 큰 상에다가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척 차려놓고는 낮술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고량주 한 병 정도가 들어가니 이 짤리리는 피아노 앞에 척 앉더니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초이버 준은 그 피아노 연주 속에서 고량주를 들이키니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고 합니다. 하여 난생 처음으로 이놈은 노래까지 불러댔다고 하는데 이놈이 노래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우연하게 만난 짤릴리는
최버춘 인생이 제일 마지막 여자였다고 합니다.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을 기분 좋게 즐기고 노래까지 불렀다니 그나마 다행인데, 이거 즐길 거 다 즐기고 최버춘은 이 짤리리를 보고 일 하나를 시켰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그녀를 보고 이 멍친 지 집에 찾아가서 그쪽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입니다. 그러자 짤리리는 묻는데요, 그 멍친 치라는 남자 어떻게 생겼나요? 라고요. 그러자 최버춘은 키는 짤막하고 엄청 못생겼다, 딱 보면 뭐랄까 그 매주에다 대고 주먹질을 마구마구 해놓은 것처럼 생겼거든? 아무튼 그쪽에서 이 제일 못생긴 놈을 찾으면 바로 그 놈이다 라고요. 이어 짤리리가 이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진짜로 키 짤막하고 이렇게까지 못생긴 멍칭치가 문을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멍칭치죠.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. 당신이 큰 형님이 돌아왔습니다. 내일 오후에 이곳으로 찾아올 테니 집에서 기다리시오 라고요. 짤리리는 최버춘이 시킨 대로 딱 얘기를 하고는 긴 머리채를 휘날리면서 휙 돌아섰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하이힐을 따각따각따각 거리면서 멀어져 가는데, 그러자 멍칭치는 이 눈가리를 끔벅끔벅 거리면서 멍해지는데, 멍칭치 이놈이 습관이 바로 눈을 맨날 끔벅끔벅 끼는 거라고 합니다. 저 어여쁘게 생긴 여자가 어떻게 내가 멍칭치란 걸 알지? 큰형님? 큰형님이라면 최버춘 형님일 텐데, 역시 큰형님은 다르구나. 어떻게 항상 저렇게도 아리따운 여자들이 일을 돌봐주지? 이 멍칭치는 무릎을 탁 치는데, 그럼 최버춘은 이 멍칭치 집에 왔다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? 다음 동부코랑파 강바즈 최버춘이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짜지.